동사 찾을 때 조동사 나오면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조동사 나오면 무조건 응? 동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동사 나오면 무조건 동사야. Am I is, was, were 이러고 나오면. 그리고 세 번째가 have나 has, 그리고 had 이런 거 나오고 뒤에 PP 이렇게 나오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 앞에 이렇게 주어일 테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우리말로 이해를 할 때는 동사부터 찾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도 contributes가 동사지.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게 주어일 거 아니야. 그럼 대신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고. 문장 전체의 동사는 저기 뒤에 뭐가 있어? 뭐가 보여? Can interfere. 이게 보이지 않냐? 그러면 이게 can 앞에서 끊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자 anything that contributes to stress during mealtime 그지? 여기 anything이 주어고 그다음에 can interfere with the digestion of food. interfere 같은 경우는 타동사 구라고 보면 되는 거야. look at 같은 거라 보면 돼. 너 보다 할때 무조건 look at까지 써야 되지. 응? 듣다 할 때는 listen to까지 써야 되지. 방해하다 할 때는 interfere with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식사 중에 봐봐. That contribute는 또 뜻이 뭐야 이거? 기여하다잖아. 어? 밥 먹을 때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요소는 무엇이든 이렇게 되는 거야. 긍정문에 N이 있으면 어떤 뭐뭐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게 뭐든지 간에 그건 음식 소화를 방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야 뭐 한참 성장기니까 왕성한 소화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밥 먹을 때좀 스트레스 있어도 잘 먹는 아이지. 꿀꺽꿀꺽. 그죠? 자, 다음 넘겨봐. 자, 14번 문장. 문장. 자, 14번 문장 보면 희재 가 해볼까? 그냥 천천히 봐. There are many reasons why all people, young and old, should do volunteer work.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젊든 나이가 많든 그렇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렇지. 그것은 healthy boost. It can, 어쨌든 요번에도 it can provide. can provide가 동사지? 네. 제공하다고. 제공하다. 헬시 부스트가 목적어가 되겠네. 부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추진력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럼 건강한 추진력을. 너의 자신감과 그렇지? 뭐 self confidence, self esteem 이 비슷한 말이야. 자신감, 자신감, 자존감, 자존감 그리고 life satisfaction, 응? 만족감, 삶의 만족감 이런 거, 그렇지? 자원봉사를 하면 그런 게좀 높아진다는 거네. 자신감, 자존감, 또 삶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높아지니까, 젊으나 늙으나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 관계부사절이 쓰인 그런 부분이죠. 다음 15번 성진이. 이거 ventilate 하면 well ventilated 이렇게 돼 있잖아. 통풍이 잘 되는 방 이렇게 쓰면 ventilate가 통풍시키다니까요. 통풍이 잘 되는 방과 온도가 너의 몸을 차갑게 유지시키기 충분한 온도가 맞은 방에서 자면 자라. 자라. 명령문이지. 명령문이야. sleep, 자라. 그러고, 잘했어. in a, 한 다음에 in a room이야. 이런 방에서 자라. 그래가지고, well ventilated. 이 단어도 룸을 꾸미지만, 이해가죠? 뒤에 게 훨씬 길지? with the temperature. 그리고, low enough to keep your body cool. 여기까지 다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룸을 꾸미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은 온도에 그런 통풍이 잘 되는 방에서 자라. 그지? 그러고 그 다음 거 해석해야지. 온도가 평상시보다 너무 높으면 잠깐만, 그게 아니지.
평상시보다 너무 높은 면이 어디 있어? 그냥 temperatures. 봐봐, 동사 찾는 방법 뭐라 그랬어? 비동사. R이 무조건 동사잖아. 그럼 that은 주어일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동사를 다시 찾아야지. 두 번째 동사 뭐 있어? 아까 했잖아. Interfering. 그럼 interfering 앞에 끊어야지. 응? 그래가지고 너무 따뜻한 온도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응? 너무 따뜻한 온도는 뭘 방해해? Normal, 정상적인 또 restful, 휴식이 되는 수면을 방해한다.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자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구나. 그지? 그래? 아, 통풍이 잘 되는 방에서, 응?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실 정도, 이 정도 온도, 이때서 촥 이렇게, 응? 졸면은 건강에 좋은 거네. 아, 최고의 시설이. 어? 그래, 그래. 그죠? 자, 16번. 자, 16번 보면, 송이 한번 해볼까? 아까 보면 뭐 첫날이라 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16번 보면, 동사가 뭐야? 희지? 그렇지. Achieve가 동사지. 앞에 거는 동사 형태가 아니야. ing부터 있고, 뭐, ed부터 있고, 이러면, 응? 동사 형태가 아니야. 뭐가 있으면 동사 형태야? 비동사가 같이 있어야 동사 형태야. 그럼, young peopl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이러면은, 외국어를 배우는 어린 학생,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응? 외국어를 배우는 젊은 학습자들은, typically, 보통은 achieve가 달성하다지. 그 다음, fluency. 이게 목적어 아니야? 플루언시 이게 뭐야? 유창함. 유창함을 more easily than older learners, 나이 든 학습자보다 훨씬 더 쉽게 달성을 한다. But there are many successful adult learners learning language through conscious effort. 근데 대신에 어떤 사람도 있어? 어른 학습자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지 뭐. 이 사람들 언어를 배울 때 through가 뭐를 통해서지. conscious는 의식적인. 그러니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언어 학습을 하는 그런 많은 성공한 학습자들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어 학습은 딱히 이렇게 뭐라고 했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딱히 없어요. 그지? 그냥 거기 던져놓고 살라고 하면 영어는 좀 배워갖고 오겠지만 다른 분야가 돌이 돼가지고 오지.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내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한 대학교 이상 됐을 때 하는 게 참 제일 좋은 것 같아. 어느 정도. 아니 이제 어릴 때 좀 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걸 대학교 이상해도 이상해서 해서 별로 나쁠 건 없어. 꼭 굳이 발음이 좋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지? 자, 17번. 희재. 네. 17번 동사. 동사요? 그렇지. 그러면 주어는? 원. 뺏게 보면? 뭐냐. 가장 흔한 예 중 하나. 그렇지. 이게 associated. Associated. 컴퓨터. 사용하는 뭐지? 잠깐, 컴퓨터의 overuse니까? 과다한? 과다한 사용과 연관된? 문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피로? 눈의 피로? 자,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지? 네. 몇 개가 나와 있냐면, 잘 봐라, 여기 봐. 봐봐. A. A. 응? 그 다음 봐봐. A. 봤어? 네. 그 다음에 여기가 B야. 아, B. 네. 그리고 AND C.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해놨냐면, 가운데 쉼표 있는 이 부분은 뭐야? 요거는 동격이야. 응? 그니까, 아이스트레인이라고 한다면 다시 설명합니다. 응? 눈의 어떤 긴장. 이게 아주 흔하면서 짜증나는 상태라는 거고. 이해가요? 네. 요것은, 응? including tired. 이런 걸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지. 됐어? 잠깐만. 아, 조선생. 잘못 설명했다. 미안해. 여기 봐. 여기. 다시. 요게 그게 아니라. 다시. 미안해. 요게 동격인 건 맞는데, including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네. tired, itching, and burning eyes야. 아.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컨디션. 얘가 컨디션이랑 동격인 건 맞고 including 이하에서 과거분사 tired, 현재분사 itching, 또 현재분사 burning 이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지. 네. 이해가? 네.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을 때,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주된 문제가 아이스 트레이드인데, 그렇지? 여기 이제 일단 피곤하고 tired하고 또 itching하면 가려운 거야. 가렵고 그 다음에 또 눈이 타올라요. 눈이 막 타는 따갑고 이렇게 눈이 막 따갑고 이렇게 이런 상태. 이런 게 아이스 트레이드지. 우리가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또 뭐 써? 스마트폰. 그래서 우리 또 저 통진이는 2G 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그래, 알았어. 축하해. 그랬어? 자, 어쨌든. 알았죠? 요거 동격 관계인 건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그런 문장이 되는 거네. 원이 주어, 이즈가 동사, 보어가 아이스 트레이. 나머지는 다 수식어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구조 다. 자, 18번. 18번은 보자. 성진이. 천천히. 실패, 하나의 실패로부터 가능해요. Enthusiasm. 아, enthusiasm 하면 열정. 또 다른 열정 있는 실패 하나의 실패로부터 가능해요. 자, from to 안 보여? 네. From one failure to another이잖아. 네. From A to B 아니야. 네. 그리고 without losing enthusiasm. 네. 응? 그래. 야, 계속 실패하면 짜증나지. 예. 그런데 한번 실패해놓고 그리고 분명히 또 실패하면 짜증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지 않고 한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러 가는 그런 능력 이런 뜻이야. 네. 그런 능력이 이게 좋아요. 동사는 동사는 will bring 얘가 동사지. will bring. 응?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뭘 가져다 줄 거야?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응? 한번 실패해도 괜찮아. 또 실패할 거 생각하고 응? 그래도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 거. 오케이? 이게 성공을 가져다 줄 능력이다.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게임할 때 생각해봐. 아, 게임할 때 근데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하잖아. 아, 그래? 그래? 하여튼 뭐 그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다음 19번. 자, 오늘 첫 인문은 이거 저 20번까지만 할 거야. 오케이? 19번 보면 명사 플러스 전치사구인데 자, 보자. 자, there are numerous explanations for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여기까지는 해석 안 어렵네. 뭐야? numerous, 수많은 explanation, 설명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아, 로마 제국의 실패.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많다. But the deeper cause, 그러나 더 깊은 이게 좋아요. 원인은 네. 더 깊은 원인은 lies in, 뭐뭐에 놓여있다. lie in이 뭐뭐에 놓여있다. 네. 그죠? in에 걸리는 게 뭐요? the declining fertility 요거 하나랑 and the decrease 이 두 가지 같은데 lies in에 걸리는 게 봐봐 이런 게 어려워 잘 봐봐 여러분 영어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and가 연결하는 게 제일 어려워 and가 연결하는 게 뭔 단어 두 개를 연결했는지 어디서 구를 연결했는지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in 다음에 걸리는 게 명사여야 되는데 하나는 fertility 또 하나는 decrease 이렇게 두 가지야 이해가요? 그다음 fertility. 너네 fertility 뜻이 뭐니? 이 단어 몰라? 저거 비옥한 토지가 비옥한 거하고 그다음 써 임신 가능한 애를 낳을 수 있는. 혹시 이거 스펠링 다시 해주세요. fertile. 아 f e r t i l e t i l e 그 위에 fertility. 명사는 fertility잖아. 네. 형용사는 fertile.
또는 fertile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비옥한 응? 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 the declining fertility of its soil. soil이 뭐야? 토양. 토양의 뭐가 떨어져?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진다고. 이해가죠? 네. 계속 같은 땅에다가 똑같은 농작물을 계속 심으면 토질이 나빠지잖아.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봐. 그래가지고 and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yields. 맨 끝에 yield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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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의 뭐? 감소. 그게 멸망의 더 깊은 원인이 아니겠냐.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거, 20번. 동격의 명사절 있다. 여러분, 저 동격의 명사절은 거의 대절이지. 대신에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떤 명사냐? 주로 추상 명사야. 어, the fact, fact나 idea, 응? 뭐 이런 추상 명사 있지. 개념, 개념에 대한 명사가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오면, that 이하라고 하는 사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죠? 요거는, 자, 보자. 우리가 이 매너란 단어를, 매너란 단어? 요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 매너 어떻게 외워야 돼, 여러분? 매너 뜻 뭐예요? 예의. 응? 예의 바르다 할 때 그 매너 아니야? 매너는 방법이나 양식이야. 응? 매너가 좋다 할 때는 manners야. S 붙이는 거야? manners. 그게, 이건 그냥 매너는 어떤 방법이나 응? 양식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in a high tech manner 하면은 응? 첨단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응? 네. 다시 그럼 정리해서 해석해 봐. The fact that information is conveyed in a high tech manner 이렇게. 정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동해? 어떻게 전달돼? high tech manner로 전달된다고. 이해가요? 여러분 정보 전달 카톡으로 딱 보내면은 이게 high tech manner예요. 안 그래요? 맞지? 이게 초첨단 기술 이용한 거 아니고. 이해가지? 그럼 구식 기술은 뭐예요? 편지. 편지도 있겠지만, 직접 가가지고, 희재야, 저기, 성진이가 너 욕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구식 기술 아니고. 카톡으로 딱 보내는 게 이게 첨단이고. 그러니까, 첨단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그 사실, 이게 좋아야 해. 동사가 뭐야? as. 이게 동사야. 그리고 목적어가 authority지. 응? authority 뜻 권위 아니요 권위. 그러니까 첨단의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사실이 권위를 더해주는 거야. 뭐에다가 권위를 더해주니? What is conveyed? 이게 바로 information 아니야? 전달되는 것, 즉 전달되는 내용에다가 권위를 더 부여해준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게 어떨 때? 사실상 인터넷이 이제 글로벌 컨베이어 전 세계적인 전달자야. of unfiltered, unedited, untreated information이지. 응? 인터넷에서는 여러분 저 필터링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죠. 여과가 안 가능하지. 또 중간에서 편집자가 잘라내는 거 안 가능하지. 이해가지? 또 untreated, 응? 재처리하고 이런 게 안 가능한 거예요. 트리트가 처리해야 되잖아. 네. 이해가? 그러니까 정보를 중간에서 잘라먹고 어? 이렇게 하는 게 인터넷 때문에 많이 불가능해졌잖아. 이해가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상한 짓을 일로 와 샤넥이들 하고 막 때려 애들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망하지. 그렇지. 바로 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 올라가면 바로 저 저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지? 네. 어쨌든, 전달되는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는 게, 이 정보의 어떤 전달 방식이 하이테크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거라.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 저 20몇 분밖에 안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토플 할 거야. 토플 꺼내놔. 알았지? 오늘 찰스 이브즈 할 차례지? 네.